안녕하세요. 이번에 김포시청에 입사하게 된 기업지원과 조민경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오빠의 추천으로 공부를 하게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도 이번 연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42명의 동기들과 6주 동안 교육을 진행했던 게 너무 인상에 깊었던 것 같아요.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옷도 살 수 있고 음식점도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레저 스포츠나 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하는 일은요. 공공폐수 처리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맡게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는 김포시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단 제가 S형이고요. 문서 작성 기한법, 올려야 되는 문서들이 있는데요. 미리 접해보아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었던 교육은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의 성격 유형을 검사하는 디스크 검사였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김포로 이사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김포의 장점은 신도시라는 점인데요. 생활 편의라든지 또 공무원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보통 운동을 하는데요. PT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도 가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힐링이 되고 행복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 옆에 가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연산을 항상 가면 저만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기지만 배울 점도 많고 일도 잘하고 인사분들한테도 친절하고 직원분들한테도 되게 친절하시고 저희가 신규 임용되고 이제 적응도 힘들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때 민경이가 같이 서로 도와주고 팀 북돋아줘가지고 잘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좀 같이 서로 도우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주었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도시입니다. 일단 김포시라는 곳에서 공무원이 되었고요. 공무원이 되어서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공무원으로서 시민분들께 또 더 나은 삶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김포시를 다섯 글자로 희망의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김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 저희도 같이 함께 힘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김포 시민 여러분들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동기 언니 오빠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언니 오빠들 덕분에 공무원 생활이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항상 힘이 돼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 식구 여러분들.
제가 신입으로 들어와서 많이 실수도 하고 어리숙하지만 항상 응원으로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보다도 더 기뻐하고 있을 우리 가족들 언제나 항상 응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켜봐줘서 고맙고요. 더욱더 보답하는 딸 그리고 동생이 될게요. 2021년도도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함께 지내봐요.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이겨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없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파이팅!